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에디션입니다. 지금 3.0 마운트인데요. 이 원형 마운트의 이 클립 부분을 이렇게 돌리시면, 끝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이게 360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줄어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근데 최대한 나온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 돌리시면 이렇게 각도가 후크의 각도가 변경됩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이 후크를 요 방향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출하될 때는 이 방향이 위나 아래나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데 방향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G80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좁을 필요 없이 그 안에 걸리기만 하더라도 되고 요 상단면이 안쪽과 걸리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